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엔조이 피규어 라이브. 홍아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홍타쿠TV의 홍타쿠입니다. 제가 어디에 와 있느냐, 바로 안산 고잔역 쪽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왜 왔느냐, 좋은 피규어 샵들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홍타쿠의 로그포스 첫 번째 시간으로 저번 시간에 피규어 프렌즈라는 또 홍대 피규어 샵을 리뷰를 했었었죠. 기억 안 나시는 분들 위쪽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장님 모셔봐서 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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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사장님, 혹시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산에서 피규어샵 운영하고 있는 이왕윤이라고 합니다. 인상이 굉장히 후하시고, 뭔가 베푸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제한테 안녕. 유튜브 보니? 정말 유튜브 한번 나올래?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저한테 피규어샵을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홍타쿠님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연락하게 된 계기나 어떻게 알고 좀 친구한테 좀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원피스 좋아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리뷰도 보고 마침 또 매장 그거를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진행하시는 게 제 마음에 들어서 한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아, 유튜브 하는 게 너무나 잘하고 또 잘생겼고 또 말도 잘해서 또 그래서 연락을 하셨다라고 말씀 안 해주시지만 잔뜩 기대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가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는 즐겁게 이제 영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축제 분위기를 내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후보를 뒀었는데 하비카니발입니다. 하비카니발. 예.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비카니발. 여기 피규어 샵의 이름은 항상 좀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좀 즐겁게 수집을 하고 좀 구매를 하고 판매를 하자라는 개념의 하비카니발이라는 매장인 것 같습니다. 예.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지금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예. 1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뭐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이 피규어 샵을 창업을 하셨는지? 그 전까지는 이제 회사 일 하면서 일반 직장에서 하면서, 예, 이제 피규어를 열심히 모아왔었는데 수집 가셨군요. 예, 수집을 많이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뜻이 맞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가게를 열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가 돼서 과감하게 오픈하게 했습니다. 자, 하비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프라인 샵은 안산시 고잔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온라인 샵도 온라인 샵도 있습니다. 온라인 샵도 있다고 합니다. 예, 나옵니다. 검색을 하면 나옵니까? 예, 그 하비 카니발 검색하시면은 아마 저희 샵이랑 온라인 샵 둘 다 나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또 홍타쿠 이름 되면 또 어느 정도는 이 샵을 운영하시면서 수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캐릭터를 위주로 하셨는지 안 물어봐도 좀 알 것 같아요. 저 뒤에 그 피규어들을 보면은 수집하실 때 어떤 캐릭터를 좀 모으셨는지. 제가 수집할 때는 솔직히 주력이라고 할 거는 딱히 없었고요. 퀄리티 잡덕이었나요? 예, 이쁜 거 나오면은 옛날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레진이 주류였거든요. 토부키아에서 옛날에 그 피아키로 이제는 이제 레진이 아니고도 이제 가능하겠구나 수집이. 그래서 그때부터 모으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수집력이 엄청 오래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수집력이 있으신지. 글쎄요, 수집이 2005년 정도? 그러면 거의 15년을 예. 와, 정말 대단해. 15년을 수집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운영 방식이라든가 좀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좀 꾸려가고 있다 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수집을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규어라는 게 어차피 한번 찍어내고 잘 안 찍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값이 너무 폭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샵들도 같이 올린단 말이에요. 저희가 샀을 때 가격에서 마진만 남긴 상태에서 이제 웬만하면 올리지 않는 것이 구하기 힘든 물건 같아 구하기 쉬우시라고 폭등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지 않아서 올리는 게 아마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하비 카니발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요즘은 좀 균일화된 느낌이 좀 드는데 1, 2년 전만 해도 가격들이 거의 폭등했었습니다. 반프레스토 같은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고 낸도도 한 15만원까지 올라갔었던 제품들이 사장님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샀던 가격에서 어느 정도 마진은 보지만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가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계신데 혹시 고객 연령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굉장히 다양해서 뭐라고 드릴 수 있는데 다양하다고요?
어린 친구들이 오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셔서 사시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요? 예. 그리고 뭐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좀 섞여 있는 것 그냥 같아요. 그냥 여자분들 같은 경우 들어와서 귀여운 거 있으면 집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1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고객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객이 있다면 특이하게 들어오자마자 5초 만에 하나 두 개를 딱딱 골라갖고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셨어요. 가게가 깊은 편이라서 이제 좀 둘러볼 시간이 필요한데 오셔서 바로 깊숙이 있는 걸 갑자기 탁 고르시더니 바로 고르셔서 나가서 처음 오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고르실까 하는 그런 그런 고객이 좀 기억에 남는다. 피규어샵을 창업하신 지가 한 1년 정도 예. 되셨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지방샵이다 보니까 정세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다닐 때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시국 문제 때문에 그 어린 친구들이 이제 발길이 딱 끊겼을 때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좀 힘든 점이 있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샵 위치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오셨다가 그냥 못 찾고 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마중 나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게 조금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아, 위치상으로 조금 힘든 것 같다. 예. 샵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샵 창업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떤 거를 좀 주의하고 어떤 거를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지. 일단 위치도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이게 심화되어 있는 경쟁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특장점이 있지 않으면 웬만하면 오픈하는 거 추천하고 드리고 싶진 않고요. 올해 수집하다가 이제 하게 됐으니까 역시 수집하는 거와 이게 하는 거와는 좀 틀린 면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하나만 보고 했을 경우에 약간 좀 미끄러질 경우가 많다. 혹시 좀 마지막으로 네. 홍타쿠TV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것만은 확실하게 해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저희 샵은요 일단 마음 편히 둘러볼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고 있고요.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물어보실 때 이제 마음 편히 보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주력이 이제 신제품이라기보다는 약간 레어 제품을 많이 들어오니까 찾으시는 물건이 있으면 얘기를 나눠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샵은 뭐 그런 건 잘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하시는 좀 레어한 제품이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예. 없다면 좀 구해주실 수도 있는 물론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오는 아이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인터뷰를 하비카니발에서 하고 있는데 부자 두 분이 들어오신 게 너무나 보기 좋아서 인터뷰를 신청을 했는데 너무 잘 받아주셔서 혹시 자기소개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시곡초등학교에 다니고 이제 6학년이 되는 최세현이라고 합니다. 아, 최세현 어린이고 또 아버님도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요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상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최상철 아버님. 네. 하비카니발에 어떻게 알고 왔는지. 오버워치를 좋아해갖고 살라고 왔었어요. 아, 오버워치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버님 어릴 적에 좀 어떤 만화를 좀 즐겨보셨죠? 태권브이. 태권브이. 그렇죠. 그리고 좀 커서는 드래곤볼. 드래곤볼. 원피스. 원피스. 아, 이렇게까지 좀 보셨군요. 네. 이게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세현 어린이가 피규어샵에 가서 좀 피규어를 사고 싶어라고 맨 처음 얘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릴 때 저도 갖고 싶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때는 구할 수가 없었죠. 구할 수가 없었죠. 아예 없었던 시대니까 없었죠. 뭐 아들이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뭐 용돈으로 사기도 하는 거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 너무 이제 고가의 제품은 고가죠. 고가의 제품은 조금 그러신데 태연이는 아빠한테 어떤 게 갖고 싶어서 얘기를 먼저 했었어? 처음으로 왔을 때는 건담 퍼시픽님이라고 갖고 싶어서 퍼시픽님 아빠가 그때 제주도 갔다 오셨는데 일 때문에 제주도 뭐 선물이라고 조금 미도리야 너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도 보는구나. 네, 좋아요. 아버님 너무 멋있으시다. 하비카니발이라는 곳에 방문하셔서 어떤 게 좀 좋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매장을 방문을 하면 현물 크기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인터넷상으로는 뭐 크기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보고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보고 제품 뭐 퀄리티라든가 보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긴 매장 와서 좀 좋은 게 뭔 것 같아? 매장 재현이는? 와서 제가 좋아하는 피규어들도 몇 개가 있고 나중에도 뭐 사갖고 놀기도 하고 뭐 전시대도 그럴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 좀 아버님 같은 분이 좀 있으시면 더 이런 키덜트 산업에 조금 더 부응이 될 것 같고 정말 지금 짧은 시간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홍타쿠TV라고 구독을 하고 싶으신지 감사합니다. 지금 두 명의 구독자가 생긴 참입니다. 엔조이 피규어 라이프!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하비카니발의 이왕윤 사장님이셨습니다. 하비카니발로 초대합니다.